연산군 때 참판을 지내던 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늦은 나이에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8살쯤 되었을 무렵 연산군의 폭정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이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임금께 간언을 하려고 결심했는데 어린 아들의 아니가 걱정되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조이를 찾아왔는데 그는 스님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어린 아들을 거두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스님은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조이는 어린 아들을 보내며 많은 재물과 비단을 챙겨주었고 어머니는 자신의 옷가락지 한 쌍을 아이의 주머니 속에 넣어준 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 조이는 연산군의 비위를 거슬렀다고 하여 형장을 치른 후 의주로 귀양을 가고 부인은 제주의 관비로 보내졌습니다. 아이를 맡은 스님은 절에서 고이 기르며 글공부를 가르쳤고 아이는 총명하며 헌칠한 소년으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열 서너 살쯤 되었을 때 부모를 찾겠다고 애원하자 스님은 그간 사정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아직 관비로 있어 찾아갈 수 없자 소년은 비통함을 이기지 못했고 부모가 살던 집이라도 찾아가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스님은 어쩔 수 없이 소년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옛집을 찾아갔으나 집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그것을 보며 소년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스님이 계속 달래도 울음을 그칠 생각을 하지 않자 그 모습을 딱하게 바라보다가 울고 싶은 만큼 실컷 울고 오라고 하며 주막에 가서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소년은 한동안 울다 지쳐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 보니 스님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마을로 내려온 터라 길을 알 수 없어 헤매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소년은 헐린 담을 따라 걷다가 길을 잘못 들어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고운 음성으로 글을 읽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좀 더 가보니 먼발치 창틈으로 자기 또래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글을 읽는 모습이 보였는데 마치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에 반해 눈을 뗄 수 없었던 소녀는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머니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옷가락지 한 짝을 방으로 던지고 뒤뜰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소녀는 여종에게 문 밖을 살펴보라고 했지만 벌써 소년이 자리를 뜬 뒤라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녀가 옷가락지를 살펴보니 한눈에 봐도 귀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밤에 이 귀한 것을 자기에게 주고 간 것은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여겼고 어쩌면 이것은 하늘이 정한 연분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 소녀는 그것을 깊이 간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소녀는 승지 최부의 딸이었는데 최부도 소년의 아버지 조이와 비슷한 시기에 연산군에게 화를 입어 딸을 자기 종영에게 부탁하여 기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그날 밤 본 소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지만 산속에 있는 몸이라 쉽사리 성내로 찾아갈 수 없었고 소녀 역시 옷가락지의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서로 애만 태웠습니다. 그 후 병인년 반정이 일어나 연산 때 화를 입은 관리들의 신원이 복권되고 그 자손들에게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소년도 어느새 자라 과거를 보고 무장 현감으로 임명되었고 어머니도 모셔와 그간 못했던 효성을 다하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하였습니다. 현감은 당시 미혼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혼담이 들어왔는데 우연히 매파로부터 어느 마을에 최씨성을 가진 무척 아름다운 처녀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매파는 그 처녀에게 좋은 혼처 자리를 주선했는데 처녀는 어린 시절 옷가락질을 받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주인을 찾고 있으며 그 사람이 아니면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하여
거절당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현감은 그 말에 깜짝 놀라 자신이 지니고 있던 옷가락질을 매파에게 주며 가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처녀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두 집안은 바로 길리를 택하여 일사천리로 혼례를 치루었고 사람들은 모두 놀라운 인연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혼인을 한 후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애틋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여러 해가 지나도 태기가 없자 아내는 근심이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더 늦기 전에 남편에게 첩을 드리라고 권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마음이 상할까봐 번번이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몇 번이고 다시 강권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태시성을 가진 여인을 첩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첩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과 집안의 모든 관심이 본처와 뱃속의 아이에게 쏠리자 첩의 질투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첩은 겉모습과는 달리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사촌 오라비와 함께 본처를 모함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명나라 사신으로 가서 오랜 기간 집을 비우게 되자 첩은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여 일을 꾸몄습니다. 첩은 사촌 오라비에게 밤이 되면 몰래 본처에 방한 병풍 뒤에 숨어 있다가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셔와 방문 앞에 이를 때 튀어나와 도망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첩은 시어머니에게 본처의 방 안에 웬 남자 그림자가 얼씬거렸다고 다급하게 일러바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상과는 달리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오히려 첩을 나무랐습니다. 첩은 발끈하며 못 믿겠으면 직접 가서 살펴보자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본처가 거처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첩이 인기척을 내며 방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병풍 뒤에서 사람이 튀어나와 달아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놀라기는 본처도 마찬가지였고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첩은 본처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하는 척하며 모시고 가서 그동안 몰래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던 것이며 뱃속의 아이 또한 조씨 집안의 혈육이 아니라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평소 며느리 최씨의 심성과 결백함을 알기 때문에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첩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첩은 비복들을 시켜 밤에 있었던 일과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는데 비복들 역시 본처의 현숙함과 어진 심성을 잘 알고 마음을 다해 모셔온 터라 아무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첩은 남편이 없는 동안 본처를 모함에 쫓아내려 했는데 모두들 본처의 편을 들며 뜻대로 되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가 명나라로 간 사신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기회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몰래 시어머니의 필적을 흉내내 가짜 편지를 써서 많은 뇌물과 함께 사촌 오라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사촌 오라비는 편지를 모아가지고 떠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시어머니의 진짜 편지와 맞바꾸어 보냈습니다. 명나라에 있던 남편이 전해 받은 편지에는 내가 떠난 뒤 내 처가 입에 담지 못할 행실을 저지른 것을 알았고 어느 날 밤 현장에서 직접 보기도 했다. 가문을 더럽히고 욕되게 한 것을 그대로 덮어두기 어려우니 곧 내보낼 작정이다라는 내용이 씌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보아도 어머니의 필적이 맞는 것 같은데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신의 처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니 부디 태아를 잘 보호하고 자신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답장을 썼습니다.
첩은 회답이 올 때를 기다려 가짜 답장을 미리 써두고 도중에 다시 바꿔 시어머니께 전달하였습니다. 첩이 작성한 답장에는 아내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음란한 여자를 잠시도 집에 둘 수 없으니 마땅히 내쫓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답서를 보고 놀라서 멍하니 말이 없었고 첩은 기뻐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첩은 가짜 편지를 가지고 본처에게 가서 내보이며 물었습니다.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어찌할 것입니까? 본처는 그것이 가짜 편지인 줄도 모르고 슬픔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 죽을 것을 각오한 지 오래되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본처는 자신이 지은 죄는 없지만 이렇게 있다가는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씨 집안의 혈육인 뱃속에 태아마저 위태로워질까봐 몸쪽만 데리고 밤에 집을 나와 삼촌 댁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몇 날 며칠을 걷다가 지쳐 어느 초가집 앞에 이르러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초가에는 과부가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최씨 부인의 사연을 다 듣더니 불쌍하게 여기며 자기 집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최씨는 삼촌 댁으로 간다 하더라도 첩의 행실로 보아 또 화가 미칠지도 모르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씨는 그곳에서 머물며 의를 맺어 과부를 어머니라 불렀고 시간이 흘러 아들을 순산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본처의 행방은 묘연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있었던 일에 의문을 품고 하나하나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을 첩이 꾸민 일이란 걸 알게 되자 한스럽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첩과 사촌 오라비를 관아에 고발하였고 그들은 태형을 받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은 본처를 찾기 위해 그녀의 친척집과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아내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 애만 태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스스로 암행어사를 자처하여 방방곡곡을 다니며 명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아내의 소식을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내 최 씨가 낳은 아들이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평소처럼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연못가 근처에서 놀았는데 그중 한 아이가 실수로 연못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최 씨의 아들 역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연못가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찾으러 왔다가 근처에 있던 최 씨의 아들이 자신의 아이를 밀었다고 생각하여 붙잡아 관아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5살 난 아이에게 무슨 문초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죽은 아이의 어미가 원통해하며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수없이 애원하자 사또도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최 씨의 아들을 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어린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 무렵 암행어사가 된 남편이 그 마을의 실정을 살피기 위해 머물고 있다가 5살 난 아이가 죄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정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관아에 출두하였는데 최 씨 부인은 어사가 왔다는 말에 급히 사정을 호소하는 편지를 써서 몸종에게 주며 어사에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어사는 심부름을 온 여자를 언뜻 보다가 뜻밖에도 부인의 몸종인 걸 알아보았고 그녀에게서 그간 사정을 자세히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또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5살 죄수가 자신이 사신으로 갔을 때 태중에 있던 자기 아들인 걸 알게 되자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어사는 곧장 몸종을 따라가 그렇게 그리던 아내를 만나 서로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본처와 아들을 만난 남편은 관아에 부탁하여 가마와 말을 갖춰 먼저 집으로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난 5년간 자신과 아들을 돌봐준 모녀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두 사람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하면서 그 집 과부의 딸은 집이 워낙 가난하여 혼처가 마땅치 않으니 남편이 그 딸을 소실로 맞아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첩으로 인해 뼈아픈 지난날을 보내고도 경계할 줄 모른다고 하며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아내는 그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였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는 과부와 처녀를 데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공무를 마치고 돌아와 오랜만에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소실이 된 과부의 딸은 본처처럼 현숙하고 지혜로워 집안이 모두 화목하였고 이후 아내의 최 씨는 자녀를 연달아 낳았으며 새로운 소실도 두 아들을 낳아 복을 누리며 자손들도 번성하였다고 합니다.